영국 출신 앨리스 벨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사탄 숭배자면서 뉴에이지 운동의 3대 회장을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70여 년 전에 10가지 플랜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가정, 교회, 국가를 무너뜨리는 10가지 전략이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는 영매자로서 귀신과 대화하고 귀신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이 책이 자기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순전히 귀신이 말하는, 이 사탄이 말하는 걸 받아 적어서 쓴 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전략을 지적한 이유는 사회 각 분야에서 기독교를 말살시키고 사람들을 타락시켜서 건강한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무너뜨려서 불행하게 인생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녀가 기독교의 가치체계를 무너뜨리는 데 집중했던 대상은 노인이 아니라 어린이였고 교육과 문화, 예술의 분야를 통한 접근 전략이었습니다. 제가 제목만 앞에 그 헤드라인만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10가지 전략의 첫째,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둘째,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아동의 권리를 과잉되게 신장시켜라. 아동 체벌을 폐지하라. 셋째, 기독교적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 성문란을 조장하고 광고, TV, 신문, 잡지, 영화 등을 이용 성적 쾌락이 인생 최고 행복이라고 부추기라. 넷째,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어라. 낙태를 합법화하고 용이하게 하라. 다섯째, 이혼을 쉽게 만들고 합법화하라. 평생 결혼의 개념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여섯째, 동성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라. 일곱째,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예술은 미친 예술이 되게 하라. 여덟째, 미디어를 활용해 반기독교적 가치를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꾸어라. 아홉 번째, 종교통합운동을 일으켜라. 다원주의 신앙으로 만드는 일들이다. 열째, 각국 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법제화하게 하고 교회가 이런 변화들을 추인하게 만들라.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그러나 그 이 책이 나온 70년 이후로 진행되었던 세계 역사를 바라보면 이들이 얘기했던 대로 진행되는 경우들을 많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근래 들어서 한국 사회에 물밑듯 밀려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 이 현상들을 뚜렷하게 살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운동들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70년 전에 쓴 내용들이 하나씩 우리 현실 앞에 나타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회는 어디로 갈 것인가 염려하는 것이 가정은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며 국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심각한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우리 중심으로 그냥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나에게 직접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피부로 닿기까지는 이제는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것은 결단과 선택, 그것을 분명히 찾아나가는 신앙의 영적인 어떤 선택들이 우리 삶 속에 있어져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이후로 이 나라가 최고의 풍요로움을 누렸습니다. 그들인 것은 모든 것이 잘 되어 갑니다. 나라는 부강해지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정말 축복받은 나라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호세아라는 한 가정에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해서 아이를 셋 놓고도 나가서 음란한 짓을 하는 그 여인을 다시 데려와서 내 아내로 삼고 그를 용서하고 품에 안으라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가정의 비참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원하는 메시지를 담아서 바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풍요로워 나에겐 문제가 없어 이대로만 살아가면 우리는 성공이야 그렇게 생각하며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그들에게 지금 얼마나 심각하고 어려운 삶의 문제들이
그리고 죄의 문제가 멸망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길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바로 이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호세아 5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 생활과 삶 속에 이미 젖어버리면 죄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지적해 줍니다. 7절부터 14절까지는 죄를 범한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마지막 절 15절과 6장 1절과 연결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을 기다리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죄가 어떤 걸까요? 첫째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절 전반부에 보면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백성들이 바른 제사를 드리도록 해야 되는 책임을 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부른 것은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왕족들아 이렇게 부른 것은 왕족으로 왕궁 안에서 정치에 관여하는 모든 이 귀족들을 포함하는 대상자를 말합니다. 아무튼 이 세 부류는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그리고 이들의 생활과 삶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르게 지도할 책임을 맡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들으라, 깨달으라, 그리고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같은 내용이지만 점진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왜 이렇게 강력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실까? 여러분, 지도자라 그럴 때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통 어떤 사람이 지도자라고 세워집니까? 지도자는 지도자로서 세워질 만한 지식의 정도가 올라가야 됩니다. 지적인 정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직책을 밟아가면서 경험과 경륜이 쌓여져 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사람들 속에 상황을 판단하는 통치력과 예지력과 이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속에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욕망이라는 게 뭘까요? 자기를 움직이는 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없으면 리더 그룹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뭘까요? 남의 이야기를 잘 안 듣습니다. 지도자의 특징이 남의 얘기를 잘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르치고 자기가 지시하고 자기가 인도하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백성들아 너희는 스스로 선생되기를 기뻐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선생이라고 생각되는 순간 우리는 남의 얘기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가르친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족들아, 제사장들아, 이 이스라엘 족속들아,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지명하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제발 좀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경험, 너희들이 생각 알고 있는 가치 기준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한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시면서 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 죄가,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죄가 뭐냐면 첫 번째는 백성들과 똑같은 죄입니다. 음란한 죄와 더불어 우상숭배라는 것. 왜 음란하게 되며 왜 우상숭배가 됐을까요? 이들 속에 살아가면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시작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물어보면 우리가 원래부터 죄 지려고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적응하면서 그 문화에 젖어들게 되고 농경문화에 찾아들게 되면서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도 우리가 섬기게 되고 농사를 지면 이왕이면 수확이 많이 나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는데 아, 이 사람들이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같이 성적인 교합을 하게 되면 거기서 생산이 많이 일어난다 그렇게 하니까 그들도 자기도 모르게 그 욕심이 이끌리면서 그들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잘못되기 시작하고 그것이 일상이 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제사장과 귀족들과 이 왕족들과 그리고 이 족속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은 백성의 죄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한 죄를 짓고 산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죄가 있다는 거예요. 너는 이 백성들을 죄를 짓도록 만드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죄를 방치할 뿐 아니라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죄가 너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나 역대기서 읽어보면 왕들을 평가할 때 두 사람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선한 왕은 다윗이 기준이 되었고 악한 왕은 남북 이스라엘이 나누어질 때 북방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을 예로 듭니다. 제가 성경에 나오는 한 예에 대한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16장 19절 말씀인데 이스라엘 왕 시므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자기가 죄를 범한 것도 큰 죄지만은 지도자로서 사명자로서 그들에게 맡겨준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야 될,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될 그들을 오히려 죄를 짓게 만드는, 방치하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좀 자유로울 수 있나요? 저는 자유롭지 못하겠죠. 여러분은 좀 자유롭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왕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제사장처럼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국의 에이전트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의 영적인 리더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목사나 장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의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지 말아야 될 그 사명과 더불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방치하는 것뿐 아니라 죄를 짓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그런 일들이 없나요? 오늘 작은 우리 습관으로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습관과 내가 행하는 행동 속에 다른 사람을 낙심시키고 절망시키는 일들이 없나요? 좌절케 하는 일들이 내 속에 없나요? 아주 작은 겁니다만 근본적으로 내 속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가게 만들고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고 복된 삶으로 찾아가게 하는 가이드 역할을 해줘야 되고 인도자의 역할을 해야 할 때 우리의 삶을 보고 그들이 낙담하고 절망하지는 않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 놓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캄캄한데 빛의 역할을 해달라고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지난 광복절날 홍정길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서 느낀 것이 참 많습니다. 홍정길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분은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 하야할 기회가 있을 때 하야라고 얘기했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합니다. 정말 74주년 광복절 너무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와 걱정하며 슬프게 이 날을 맞이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나요? 시작되는 바로 그 설교의 시작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빛의 역할을 하라고, 삶의 방향을 제시하라고 했던 바로 우리들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라고 부름받은 우리가 이 땅 속에, 아니 가까이 친구들이 물어볼 때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께로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삶을 사나요? 내가 어두운데 어떻게 빛이 어디 있다고 얘기하겠어요? 부패한 곳에 소금의 역할을 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요? 나도 같이 부패가는데 무슨 소금의 역할을 합니까? 맛을 잃어버린 것에 소금을 통해서 맛을 내라고 하는데 내가 가는 곳마다 맛이 나는 공동체가 됩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정말 새로운 공동체가 됩니까? 생명력이 일어납니까? 내가 가는 셀마다, 내가 가는 가정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 새롭게 일으키는 도전을 주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사명을 잃어버린 저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내가 힘들다, 어렵다, 지친다, 고생이다, 나만 힘들다 끙끙거릴 뿐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가치 없는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은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변치 않는 참된 소망의 은혜가 우리 속에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얼만큼 믿고 내 현실로 받아들이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정말
친구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이 시대 속에 빛의 역할을 해야 될 우리의 삶이 되고 있냐고, 정말 맛을 내는 인생을 살고 있느냐고,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산다면 적어도 우리가 속한 곳, 우리가 있는 곳 그 주변만이라도 맛을 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이토록 이 나라와 이 땅이 부패하도록 그렇게 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투명해 간다고 얘기하지만 투명이면 속에 더욱더 어두워져가는 어둠의 그림자가 짙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진실로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이 죄악의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로 갈 수 있도록 가이드해 주고 인도해 주고, 그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그렇게 걸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진지하게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지적하신 이스라엘의 죄는 국가적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죄를 짓는 구조, 처음 들어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죄를 짓는 구조가 뭘까?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 그럴 때 우리가 단순히 죄라고 얘기하지만 죄는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죄악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습니다. 죄악입니다. 악을 행하는 구체적인 죄책감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나에게 찾아오는 괴로운 심정, 양심에 찔리는 그 죄책감이라 그럽니다. 죄의 과가 있습니다. 죄를 지면 그 죄가 만드는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죄가 만드는 열매, 그 열매를 먹으면 죽죠. 예, 그 열매 죄과가 있습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죄의 성품, 죄의 성량, 죄의 성격, 이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또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 뭐가 있냐면 죄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시편에 나온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이걸 반대로 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악인의 길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길을 쫓게 되다 보면 언제나 죄인의 길에 언제나 서서 죄를 선택하고 죄를 결단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반복되면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 구조는 뭡니까? 오만한 자리라고 하는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 자리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서 남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저는 바람에 나는 개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바로 그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후반부와 2절 말씀,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폐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으니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2절에 폐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다는 것은 원어상의 해석을 우리가 하다 보면 몇 가지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살육을 살인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원어상의 의미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짓밟아버리는 모든 행위로 해석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을 도구와 그리고 어떤 자기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인간의 진정한 가치와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죄를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스바에서 행한 일들이 그들의 올무가 되고 다볼에서 행한 일들이 그들의 그물이 되었다는 것은 뭘까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가운데서 살도록 만드는 사회와 국가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벌하시겠다는 겁니다. 미스바는 어떤 것일까요? 다른 장소라고 얘기하는 분 있지만 미스바는 사무엘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왔던 새로운 부흥과 새로운 시작의 영적인 역사가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다볼은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 호수 서안 쪽에 있는 이 산악지역으로 사사시대에 바락 장군이 바로 이 가난 왕 야빈의 군대장군 시스라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바로 영적인 역사적인 신앙의 유적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곳은 둘 다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바로 높은 지역, 그곳에 영적인 승리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역사의 현장 속에 그들은 거기에 우상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경배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국가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사회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가 그렇게 돼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삶이 되고 당연한 삶이 되고 그리고 의심할 수 없는 일상생활이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일상생활이, 나는 아무런 의식 없이 산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만연한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는 일시적일 수 있죠. 이 죄는 빠져나오기가 쉽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나 죄가 이미 구조 속에 있을 때에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슬람 선교가 왜 어렵습니까? 이슬람 선교는 이슬람에서 개종하려고 한다면 그는 잃어버리는 게 많습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가족도 잃어버립니다. 심지어는 자기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슬람을 선교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정말 지금도 이슬람 선교가 이루어진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 대가를 치르고라도 이 진리 가운데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구조에 들어가 있으면 선지자가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볼만한 장소를 다 우상숭배 그 구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일상생활이 됩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요즘은 프레임 싸움, 프레임의 전쟁이라 그래요. 프레임 뭡니까? 뉴스가 우리한테 들려도 전에는 아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이렇게 들지만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지금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이 프레임이 어떤 프레임이 걸려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저 뉴스를 이 시간에 저 방법으로 저렇게 우리에게 전달할까를 생각하는 사고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것이 팩트라고 얘기하는데 팩트의 메인스트림인지 아닌지를 볼 줄 아는 눈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거기에 관계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먹고 사니까 그것 때문에 생활하니까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가는 삶 속에 진리, 다른 진리를 보는 눈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게는 습관 속에 내 습관은 죄를 짓는 습관이 여러분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개인적인 겁니다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어떤 일 만나면 좌절할 쉽게 좌절하는 습관들, 남을 쉽게 원망하는 습관들, 이런 부분들은 나에게서 스스로 죄를 짓게 만드는 내 삶 속에 있는 이 습관입니다. 구조입니다. 내 성품 자체가 구조입니다. 사단은 우리 속에 이 성품 속에 자신의 구조를 만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만드는 구조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성품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내가 사는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 이 구조가 되어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정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경기도가 어디 의회에서 그렇다고 그래요? 성평등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조례를 정하고 제가 정확한 용어를 표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마다 단체마다 이 성평등 조례에 대한 것을 가르치라고 가르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가르침에 성평등이 겉으로 보기에는 성평등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이 동성애나 다른 여러 가지 성에 대한 다양한 부분들을 같이 동등하게 그 권리를 인정하라는 거죠. 거기에는 여러분 소아성애자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린 동생들이 여동생들이 어떤 남자가 볼 때 성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여러분이 그들의 인권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내 딸이 사람들의 남자들이 해서 성욕의 대상자가 되어서 그들이 탐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허용하는 그들의 권리까지도 아 그건 인간이 가는 권리라고 인정해야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못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돌이킴의 기회까지도 없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사찰, 성당, 교회도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걸 법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 교과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조카들 교과서를 한번 조금 살펴보십시오. 교육 속에 우리 구조 속에 집어넣으면 나도 모르게 그 구조에 익숙해지면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특히 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뭐 경제나 뭐 이런 것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인데 왜냐하면 교육은 한 세대가 완전히 지나가야 됩니다. 30년 내지 60년 지나가야 그 바뀌어지기 때문에 사람의 구조는 한번 각인이 되면 바꾼다는 것이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신경 써야 됩니다. 기독교가 어린아이들에게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바르게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이 시대와 이 역사 속에 바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좀 더
운영하는 유치원에 교회가 좀 더 투자하고 선생님들에게 투자하고 해서 그 아들에게 바른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만 있었다면, 미션스쿨에서 그 선생님들이, 미션스쿨에서 그 재단이 정말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아이들에게 정말 진정한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가르칠 수 있었다면, 그 구조가 되어 있을 때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소수인권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통과되고 나면 잘못을 잘못됐다고 얘기 못하면 적어도 우리 로마서 못 읽습니다. 무엇이 잘못된지 돌이킬 기회조차도 없습니다. 이것이 사회 구조가 될 때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구조가 잘못됐다 할 때 우리가 빨리 이 구조를 파악하고 깨닫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 속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교훈이란 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행복을 따라서 갈 수 있는 삶의 길이 무엇인가? 매뉴얼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매뉴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잘못된 것을 책망한 것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시험 잘못 쳤을 때 표시를 해주어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얘기해 주시니 무엇을 잘못했는 것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바르게 가는 길을 알려줍니다. 틀렸다고만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바른 거라고 선생님이 고쳐서 써주는 것처럼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워야 될 것과 배우지 말아야 될 것, 가져야 될 것, 가지지 말아야 될 것, 품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 가까이 할 것과 멀리 해야 될 것, 사랑해야 될 것과 미워야 될 것, 분별력이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 행하는 능력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죄를 분별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구조 속에서 거기서 찾아가고 다른 사람에게서 기준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볼 줄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라 그랬어요.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구조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살아가면 못 봅니다.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한 것처럼 적응하다 보니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것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세상에 다른 것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자리만 올라간다면, 이 돈만 갖는다면, 내가 이 사람과만 만난다면, 여러분 내가 이 사람만 만나면 내 인생 행복할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간 여러분, 내가 나에게 들려지는 소리, 나에게 들려지는 환경, 이것을 아니라 자세히 분별하여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의 구조가 우리로 하여금 그냥 우리는 순수하게 따라갔을 뿐인데 어느새 바알의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세히 주의하여 그 시대 속에 선지자가 외치고 예언자가 외쳐도 듣지 않았던 바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도록 하는 구조를 바라볼 줄 아는 분별력이 필요하고 바꾸려고 하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부터, 내가 주변에 있는 구조부터, 내가 속한 구조부터 진정으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생명력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 삶을 나가게 만든가. 왜 그게 안 좋아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같이 망합니다. 좋아 보여도 결국은 멸망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왜 그것이 우리에게 선택하죠?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의와 희락과 화평의 나라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우리가 정말 쉽게 말하면 인간답게 사는 진정한 인간의 권리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 지혜가 바로 그 말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드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된 인생 기준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인생 기준.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 나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윤리와 도덕이라고 얘기합니다. 삶의 도리, 인간으로 삶의 도리, 인간답게 삶의 도리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날마다 교제하면서 오는 삶의 방식들, 이걸 경건이고 영성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경건한 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음란한 마음이라 그런데 음란한 마음이 원어로 보면 루아흐 제누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말로 음란한 영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면서 바로 이 루아흐라고 하는 이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진 것인데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이 사단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진리의 영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단과 교제하면서 만들어진 삶을 가지고 인생의 가치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질서를 만드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유익하게 할까요? 귀신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할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수많은 교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면 여기는 어둠의 영입니다. 음란의 영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떠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바로 그 음란의 영, 어둠의 마음들, 어둠의 영들이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왜곡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보지도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도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갖고 있는 가치관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만들어진 인생의 가치관이 아니라 이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떠난 그 인생 속에 있는 세상의 풍조와 어둠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자기 마음속엔 욕망이 자기 마음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의 영과 교제하면서 만들어낸 삶의 원칙이 바로 뭐냐면 자기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고 현실적인 것을 최고로 여기고 물질적인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지금 여기를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그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기준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이미 여러분 속에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준 가지고 저 말씀 좋다 나쁘다 틀리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평가한단 말이에요. 저거 굉장히 좋다, 보편적인 평가 기준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속에 있는 이게 신념이라고 합니다. 빌리프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일반 심리학자들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속에 의식적 무의식적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빌리프 시스템이다 그런 거예요. 이것이 왜곡되면 왜곡된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죄악된 거라는 겁니다. 그 기준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과 동일할까요? 여러분이 스스로 삶의 기준이 많이 바뀐 것을 보면 지금 여러분이 옳다고 확실하게 주장하는 그 주장도 바뀌어질 겁니다. 전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젊을 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삶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바꾸어서 볼 줄을 몰랐다고 생각할 정도로 놀랄 정도로 그런 것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확신했던 것이 진정한 확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요즘 고백을 합니다. 잘못된 삶의 기준,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이유 중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심판이 가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심판에 대한 프레임이 없으면 이게 심판인지도 모르고 정말 개구리 삼키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따뜻한 물속에 개구리 온도 맞는 물속에 거기에서 맞춰놓고 밑에서 불을 떼면 삼켜 죽을 때까지 눈 깜빡깜빡하다가 헤엄치다 죽는다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기준이 없으면 이게 심판인지도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유형과 방법을 우리 조금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만이 죄가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단계는 인생의 모든 노력을 헛되게 하는 낭비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평생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이루어왔던 것을 헛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벌은 것을 내가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쓴 것이 보람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로 잘못된 기준에서 행한 모든 일 이루어놓은 것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한꺼번에 훅 불어서 다 날아가게 만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일평생 이루어놓은 재물, 일평생 쌓아놓은 직위와 직책, 명성, 하루아침에 날아가게 만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헛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험한 것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봄, 여름, 가을 그들이 수고하여서 농사지었는데 가을 되면 적군이 쳐들어와서 사사시대에 그 수확한 것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자기가 수고하고 예수 그걸 먹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도 되지 않고 이루고 싶어도 이루어지지 않고 풍요로워지고 싶어도 그렇지 못한 삶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방법은 하나님은 좀벌레 같은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족 속에는 썩이는 것 같도다. 좀벌레 여러분 아시나요? 좀약을 넣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아끼는 옷 있잖아요. 장롱 속에 넣어놓으면 좀벌레라는 것이 모르게 하나씩 하나씩 파먹습니다. 구멍을 냅니다. 다 파먹고 다음 해에 꺼내서 입으려면 그 옷을 입지 못합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귀중히 여기는 것이 이미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씩 하나씩 망가져서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귀한 건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도 주셨고 사랑도 주셨고 기쁨도 주셨고 선한 성품도 주셨고 우리에게 기도하는 능력도 다 주셨어요. 우리 가정의 화목함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내 속에 기쁨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정이 참 좋았는데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됐을까? 내 인생이 기뻤는데 내 인생이 갑자기 왜 이렇게 힘들어졌을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녀들이 병들어갑니다. 내 마음이 왜곡되어 갑니다. 병들어 갑니다. 내 속에 있던 전에 감사가 없고 기쁨이 사라집니다. 남을 배려하던 마음이 점점 없어지고 이기적이 되고 공격적이 되고 그리고 내 속에 분노가 많아지고 원치 않는 것들이 내 속에 많아지면서 내 속에 좋았던 것들이 다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채를 치면요, 채라는 거 알죠 여러분? 쌀을 빻아서 거기에 빻는 것을 두고 이렇게 흔들면 고운 거 떨어져서 이가지고 수제비 만들어 먹고 위에 굵은 것이 남듯이 내 삶 속에 남지 말아야 될, 있어서는 안 될 상처와 아픔들 남으면서 잘못된 영향을 미치면 내게 좋은 것이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저 사람 속에는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없어져서 한번 물어보세요, 이웃들에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와 한국사회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어느 날 갑자기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좀벌레처럼 하나씩 하나씩 한국교회 아름다운 모습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교육자들의 헌신과 수고, 희생, 교인들의 섬김, 선교에 대한 열정, 그리고 나는 부족하도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간절함, 이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게 생명력. 정말 염려하는 건 우리 교육자들 보면서 염려 많이 합니다. 주 50시간 얘기하고 그러면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교회 사역하는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임종하는 사람이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임종합니까? 없어요. 밤 12시라도 부르면 가야 되는 거예요. 아, 나 일과 시간 끝났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이 그 당사자를 엄청나게 분노할 거예요. 정말 청년들에게서 볼 수 있는 귀한 것들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농선몽을 보면서 전 참 느낀 게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청년 참 살아있다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고맙다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버텨줘서 고맙다고, 잘 이겨줘서 고맙다고. 그래도 우리가 간직할 거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의 공동체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직장 휴가 다 그만두고 심지어는 10분 이상씩 여러분의 농수봉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격려했던 모습들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옛날에 그랬거든요. 장로님 집 가서 국수 말아가지고 청년들이 20, 30명 먹고, 어디 가면 장로님들 수박 사들고 가서 위로하고, 그 마음이 장로님들에게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농수목 갔을 때 섬기는 그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 빠져나가는 거예요. 목사님들 만나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옛날 청년들이 아니라고. 청년들 만나보면 옛날 목사들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우린 다 신품입니다. 그죠? 정말 있어야 될 것이 빠져나가는 것이 없는지.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사자처럼 임한다고 했습니다. 24절 보면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내가 바로 내가 움켜질지라도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일어나겠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이 말씀이 주어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잔인한 민족이었던 앗수르 족속에서 완전히 전멸당합니다. 풍요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향한 그 시계를 잃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호세아 5장 15절 마지막 절과 6장 1절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우리가 죄와 허물로 타락과 부패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호세아의 가정을 찢어버리며 고통스럽게 하면서 말씀을 전하지 않을 만큼 완악해진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하고 저들을 전멸시키려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속에는 아직도 기다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것, 회개하기를 기다린다는 것, 회와 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온 삶을 후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개는 새로운 삶의 출발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정말 회개했다는 걸 뭘 봅니까? 살아가는 삶을 보면 됩니다. 회개했다고 하면서 옛날 삶과 동일하게 살면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돌이키시겠다는, 그 땅을 고치겠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를 베어내도 그 나무에서 새순 돋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833년도 스웨덴에서 탄생한 노벨은 33세에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놀랄만한 일이죠. 아주 할 수 없는 일들을, 폭약을 터뜨려서 화산, 저 뭡니까, 광산을 깨뜨리고 도로를 짓고 그렇게 하는 힘이 있었고 사람도 한꺼번에 많이 죽일 수 있었죠. 이 다이너마이트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당신은 정말 인류에 공헌했다고, 정말 굉장한 공헌을 냈다고. 그리고 그 딸은 부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자기는 대단한 일을 한 줄 알았습니다. 30년 뒤에 어느 날 조간신문에 자기가 죽었다고 그렇게 신문기사가 크게 난 겁니다. 자기 형제가 죽었는데 신문기자는 바로 이 화약을 발명한 이 노벨이 죽은 줄 알고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인 기사에 이렇게 났습니다. 다이너마이트의 왕 죽다. 죽음의 사업과 파괴의 발명가. 충격이었습니다. 파괴의 발명가. 나는 이 세상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지 않았는데 죽음의 사업과, 얼마나 저주스러운 그 표현들이 자기를 향해서 기록되어 있는지를 그는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자기는 잘 산다고 생각했거든요.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어쩌면 우리 모습 아닐까요? 나는 괜찮아.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아니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말로요. 하물며 우리의 심령 골수를 끼워보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 삶이 그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진작에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노벨은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 재산을 다 내었습니다.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을 시상하는 노벨상을 만든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그는 늦게나마 돌이킴의 기회를 갖고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는데 오늘 우리는 이대로 나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이대로 젊은 시절이 가는 것은 아닌지, 이대로 가다가 우리가 죽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진작에 고민해 보시면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오늘도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진작에 물어보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 의지하며 회개하며
우리에게 맡겨준 이 민족을, 이 시대를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죄의 구조 앞에 무릎 꿇고 의식 없이 따라가는 죽은 물고기처럼 흘러가는, 물과 함께 흘러가는 고기가 아니라 분명히 말씀에 서서 이 시대를 거슬러가며 하나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후회 없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먹고 살기 바빴어, 적응하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으로 떠났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다 할지라도, 적응이 때로는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의 사람 되기를, 저와 함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과 자비가 거두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 함께 나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여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십시오. 지혜롭게 하셔서, 분별하게 하셔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알고 싶은 것만 아는, 따라가고 싶은 것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에 서서 좌우를 분별하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영이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세상의 풍조와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하나님 교제하며 만들어낸 삶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시대를 어렵게 만드는 저희들은 아닌지 진지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지혜로움이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절박하게 부르짖는 그 아브라함의 절박한 심령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신 중에도 하나님 아브라함을 기억하시사 롯의 가정을 구원하신 것처럼 주여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지만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이 좁은 땅덩어리가 열방을 향해 축복의 통로가 되고, 분쟁과 다툼 있는 곳에 주의 평강을 증가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 일에 쓰임받는 주의 젊은이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고백의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중요한 우리의 삶의 덕목이 있다면 겸손일 것입니다. 아는 것이 너무 많아서 남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너무 완악해져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말은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조아리는 우리의 영적인 겸손함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전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겸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겸손함 속에서 나오는 진지한 질문이 나를 지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또 하나의 여러분이 가져야 할 것이 있다면 분별력입니다. 믿고 싶은 건 믿고 보고 싶은 거 보고, 내가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생활하기 때문에 그것이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윌리엄 윌버포스처럼 영국 예산의 3분의 1이 노예를 무역해서 얻어들인 돈이 되어 있는, 대세가 되어 있는 그 분위기 속에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27의 나이에 번어겐 된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무려 56년 동안 150여 차례에 걸쳐서 그에게 끊임없이 이 노예 제도에, 무역 제도에 잘못된 것을 밝혔던 그의 삶의 결단들이 영국을 새롭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은 세계 역사를 바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 이 시대 속에 내가 분별하고 나가야 될 것이 있다면, 많은 사람이 그렇게 간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말씀 속에 아니라면 분별하여서 안 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들, 그것이 어쩌면 우리 젊은이들 속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휩쓰는 대로 몰려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민감하며 그 음성 앞에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그 분별력이 여러분의 길을 바랍니다. 또 하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만드는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사모하십시오. 주님,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나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이 만들어가는 삶의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 속에 주의 거룩함을 증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회를 다짐하는 사랑 우리 청년들과 예배를 드린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삶 가운데 장래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